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물자, 군기술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인 민간인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굿모닝 인사이드 우크라이나 전 뜻밖의 전력.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로부터 다양한 전력들을 원조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영국으로부터 받은 공중 발사형 대전차 미사일 브림스톤을 시험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원래 브림스톤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어떻게 지상에서 발사하지? 싶은 거죠. 그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전투기에 브림스톤을 장착할 수 없기에 부녀지책으로 트럭을 개조해 미사일을 그 안에 탑재함으로써 전투력을 높인 거죠. 개조 트럭에 탑재된 브림스톤 덕분에 지금껏 운용했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보다 1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위치 기반 앱을 전투에 활용한 사례인데요. 지난 8일 동부지역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던 러시아군에게 폭격을 퍼부어 7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고 천여 명의 대대급 병력을 전멸시켰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했던 건 바로 위치 기반의 GIS 알타 덕분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한 프로그래머가 외국 회사와 협력해 개발한 이 앱은 포병대의 우버라고 별명을 가질 만큼 우버 앱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버 앱이 승객을 찾아 가까운 운전자를 배정하듯이 GIS 아르타는 적군의 위치를 파악했을 경우 아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 가장 적합한 무기를 신속하게 선택해 공격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통상 20분이 걸리던 공격 개시 시간을 무려 1~2분으로 단축시켜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GIS 아르타는 목표물에 명중하는 시점을 계산해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공격이 가해지도록 해 러시아의 반격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적군의 미사일 목표 지점을 예측할 수 있어 군이나 민간에 대피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겐 정말 든든한 군 전력 아닐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군을 위한 민간인들의 노력 알려드릴게요. 우크라이나에서 정비공들이 모여서 러시아군의 고장난 무기나 노획한 전력들을 수리해 우크라이나 군에게 다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자동차 전문 TV 채널의 진행자이기도 한 알렉산드로 페드첸코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소를 지하무기 공장으로 개조해 자동차 정비공은 물론 용접공 등 지원자들을 모아 민간 무기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파괴된 러시아 장갑차와 전차에서 중기관 총 등을 떼내서 우크라이나 보병의 휴대용 무기를 만드는 작업 한답니다. 러시아군에게 대항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줄 화염병도 이곳에서 만들어져 민간 경기창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어떤 시민은 자신이 타던 독일의 비사 차량을 공격이 가능한 차량으로 개조해 경찰에게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뒷좌석에는 소련 NSV 12.7mm 기관총을 탑재해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은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시 경찰서에 기증돼 러시아 육군의 주력전차 T-72 전차에 맞선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차까지 개조해서 기부한 시민의 결단과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집념으로 뭉친 민간인들의 노력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러시아에 맞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킨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저희 뉴스바바 그리고 물광 누나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